오. 그래도 나름 소리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네. 정성 들여서 했잖아. 예. 이 소켓도 웨스턴 소켓이야, 이거. 이런 소켓 말씀하시는 거죠? 진공관 소켓? 예. 오. 여기 지금 이게 커플링인가요? 까만 것도 그거 다 커플링 했다. 노란 이 것도 그렇고. 노란 것도 그렇고 이게 좀 괜찮은 건가요? 이거 MIT 콘덴서. 이거 비싸. 지금도 비싸. 아, 이거 하얀색? 예. 이게 하얀색 몇만 커플링이에요? 원씩까? 몇만 원씩. 하얀색 커플링이에요? 뭐지? 아, 커플링이 그러면 굉장히 뭐 여덟 개? 아, 그럼 이게 포노단도 커플링이 들어가 있고, 그럼 예. 커플링도 여기도 포노단? 커플링이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가 들어가 있는 아, 여기 안에 거지? 거지. 아, 원래 포노단에도 커플링이 들어가네. 그럼 당연히. 아, 그거에 따라서 음색이. 이것도, 이게 어디 거지? 킴버? 킴버. 킴보드 좋은 거고, 킴보드 예. 비싼 거고, 이건 더 비싸고. MIT는. 원래 이렇게 그 라인단, 뭐, 포노단 하나에 여섯 개씩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진 않. 대개 그 정도 들어가. 되게, 그 정도. 아주 간략하게 만들면 뭐 하나도 안 들어가게도 만들 수 있지만 예. 그럴 필요 없고. 이 MIT의 특성은 어때요? 음색의 특성은 컬러. 아주 고음속도 저음까지 스케일감 있게 나와. 아, MIT가? 예. 그렇다고 아주 갈라지게 올라가고 그러지도 않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너무 그 대역이 크게 나온다고 또 네.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네. 그건 뭐 듣는 사람 마음대로니까 뭐. 그러면은, 이 킴버 같은 경우는요? 이런. 킴버가 어르면 얘는 전 대역이 고르게 나온다 그러면 네. 얘는 약간 그 소리가 가늘어. 가늘어요? 킴버는? 약간. 아, 이게 얇아서 그런가? 몰라, 나도. 예.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커플링을 뭐 이렇게 거치고 거쳐서 또 커플링 거쳐서 이게 지금 진공은 하나당 있는 건가요? 커플링이? 그 어떤 식으로? 그렇지. 여기 반 나눠서 예. 이쪽에 세 개, 이쪽에 세개 이렇게 보면 돼. 아, 그러면 얘가 맨 마지막에 이게 걸러주는 건가요? 그럼 마지막에 아, 이걸 걸러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걸리고 이쪽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여기서 걸리고. 나와가지고 아웃으로 들어갔을 거야, 아마.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어디 거죠, 이게? 이게 아까 블랙 캣인가? 스프라고 블랙 뷰티. 예, 블랙 뷰티. 그 다음에 이걸 걸리고 걸러서 나중에 킴버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어디로? 이게 맨 마지막 킴버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지, 킴버로 가는 거지. 예, 마지막에는. 블랙 뷰티는 어떤, 마란츠 세븐 포노 EQ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아, 그럼 블랙 뷰티의 그 특성은, 그것도 필름 콘덴서라. 예. 전체적으로 지금, 무난해. 그냥 무난한 편이야. 아,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다, 그러면 이 커플링은 거의 필름 콘덴서를 많이 쓰나요? 응? 그래, 근데 그 저게 트랜스가 안 들어갔으면 예. 아주 고음이 쭉 올라오고 저음이 뚝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와. 근데 트랜스가 들어가면 네. 그걸 가운데로 좀 놔주잖아, 아, 트랜스 특성 때문에. 이거 다 거치고 나서 이제 트랜스로 그렇지. 갔을 때. 마지막에 트랜스를 꼭 거쳐가니까 네. 트랜스가 소리를 딱 모아놓는다고. 아, 가지 말라고. 그렇지. 쓸데없는 거 잘라버리는 거지. 아, 그럼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게 초기 트랜스 뿌리를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게 트랜스 뿌리가 이제 그 제대로 된 회로가 없어서 중구 난방이다 이렇게 아니, 얘기하셨는데, 제멋대로 만드는 거야.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거는 트랜스. 이것도 정상적인 네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회로는 아니다, 이거지. 근데 요거는 그래도 좀 난편인데, 네.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런 네. 건그 트랜스를 안 봐서 내가 정확한 해답은 어렵지만 대개 600대 600짜리 썼더라고, 이 양반이. 네네. 그래, 그런 거는 그것도 이것처럼 소리를 와주긴 하지만 칼라는 얘보다 못할 것 같아. 칼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트랜스 많았던 그것들이, 트랜스마다 다 특유의 사람 목소리 다른 거 뭐냐, 그런 게 있거든. 그럼 선생님, 이봉합 뿌리를, 이거, 그, 몇 가지를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이거는 그 이봉합 뿌리 중에 어느 급에 이거 괜찮아. 괜찮은 급?
근데 이번에는 다요 정도 그레이드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당시에 벌써 이봉환 씨 죽은 지가 20년이 넘은 것 같거든. 아, 그래. 근데 이 정도를 그 사람이 만들었다는 건 나는 상당히 아주 그 오디오 시장에 예. 엄청난 발전을 해놓고 갔다. 이렇게 보는 이봉하 그분이 선생님하고는 연배가 사람. 비슷하신가요? 아니, 나보다 나이가 많지. 아, 선생님보다도? 이봉환 씨 처남이 나보다 조금 나이가 아래였거든. 근데 이봉환 씨 처남은 내가 또잘 안다. 그분도 오디오 쪽에, 그분은 오디오는 뭐 별로. 아, 개인적으로? 예. 20년이, 그럼 이 당시 만들었을 때 그분의 나이가? 그래. 그 60은 당시에 넘으셨나요? 지금 살아있으면 80좀 넘었을 것 같아. 어찌됐든 그 양반이 이런 뿌리를 그 당시에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 한국 오디오 역사로 보면 상당히 좋은, 네. 좋은 발자취를 아주 만들었다. 예. 발전을 일으켰다고 보는 거지. 그럼 선생님, 이제 지금 보는 시점에서, 그 당시 말고 지금 보는 시점에서, 만약에 얘가 뭔가 이제 좀그 부족함이 있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트랜스 뿌리를, 그 트랜스를 드라이브 하기 위한 그 앞단에 회로가 있잖아. 네네네. 이거는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해. 아, 앞단의 회로가, 그 아까 드라이브단, 뭐 초단 그쪽 그러니까 얘기하신. 이 양반이 마란투 세븐을 모작을 해 가는데 네. 맨 마지막 단에 그 캐소드 폴로라고 그러는 그 회로 썼거든. 네. 거기다가 이 트랜스를 넣은 거야. 그래,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렇죠. 네. 그 위치에다 이 트랜스를 넣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애당초 트랜스를 드라이브 하기 위한 회로를 만들거든. 근데 이건 그렇게 된 회로가 아니다, 이거지. 얘는 이제 마지막 단에 있는 마지막 거고. 것만 네, 트랜스로다. 넣고. 거기 콘덴서가 큰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네네. 안 쓰고 이제 그냥 이 콘덴서로다 대신 하고 네. 그 다음에 이것만 가져도 소리가 잘 나. 아, 근데 그 그래서 위치에다 이걸 그래서 아, 이것만 그래서 가져도 선생님이 그나마 트랜스프리 중에서도 이게 괜찮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예. 이거 그래도 이 당시 거로는 잘 맺는 거지. 왜냐면 저건 트랜스 뿌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을 때니까 일단. 그럼 선생님이 지금 여기 지금 이거 그 앰프로 만드신 거는 트랜스 뿌린가 이것도? 다 트랜스 아, 초단 쪽에도 있고 또 이렇게 뿌리. 또 뒤쪽에도 그래, 있고. 나는 포노 EQ도 지금 어디 갔어? 네. 이거 그 사람이 가져간다고 했다는 거. 네네네. 이 안에 내가 개발한 포노 EQ하고 네. 이게 두 가지가 들어있어. 마란트 세븐하고. 네네네. 그 사람들은 뭐두 가지가 들어있는 모르니까 어렵다고. 이게 괜히 입에 침만 마르지. 아, 저건 또 말한 척, 그, 하고 또, 이것처럼 진공관 세개 들어있는 게 있고 이 안에 예. 네. 두 파트로 되어 있다 이거지. 내가 이제 개발한 그 회로가 있고, 그러면 말한 척 회로도, 이제 커플링 조금 다르겠죠? 그건 또, 예. 그 말한 채 들어가는 건 커플링 용량은 같아. 용량 같은, 예. 콘덴서 용량은 같은데 네네. 콘덴서 종류는 다르지. 예, 그렇겠죠. 아, 그,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소리가 우리가 이제 아까도 그 음악을 듣다가 아무튼 근데 거기는 네. 뭐 이게 동영상에 여기서 녹음한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듣는다는 게 예. 오디오 직접 듣는 거하고는 소리 차이가 많이 그렇죠. 나가지고. 솔직히 저도 이게 외국의 앰프는 이 정도면 거의 배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럼. 예, 이 정도 소리면.